근데 애 갔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 진짜로 고아를 딱 잘라봤는데 씨가 없다. 제 고아를 보여달라고? 왜? 이게 중요하니까. 나님요? 나님 심각합니다. 애 못 낳아서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러다 대한민국 없어져요. 네. 대한민국 없어져요. 우리 애국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뭐 사람이 있어야 보존하지. 그러면 이제 한의학적으로 이렇게 좀 네.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아 옛날에는 무슨 뭐 컴퓨터가 있어 뭐가 있어 이 뭐 현미경이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자를 관찰할 수가 없거든. 근데 정액이 있다고 해서 정자가 있는 건 아니거든. 이게 정액 안에 정자는 단 1%밖에 없어요. 판정을 했는데 정량이 많다. 그래서 정자가 많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이제 애 못 낳으면 무조건 다 여자들의 문제라고 그랬죠. 애 못 낳으면은 토박당하고 구박당하고 쫓겨나고. 그래서 이 원안이 굉장히 많이 맺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원안을 풀어줄 수 있는 거 바로 정액 검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진짜로 고아를 딱 잘라봤는데 씨가 없다. 요즘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네. 정액검사 좀 받아봐, 네가 좀 받아봐 이런 얘기 좀 많이 하나요? 요즘? 아 그렇죠. 네. 왜냐면은 이 임신 안 되는 요인이 옛날에는 거의 다 여자 탓으로 했지만 요즘 보니까 반반이라 이거예요. 뭐 반반 치킨이야. 양념반 프라이드 반. 남자 여자 동일하게 난임의 원인이 30% 30% 모르겠다 40%. 그러니까 거의 동일하니까 요즘엔 그래서 아예 남자들 정액검사를 받는 경우도 있고 뭐 요즘에는 혼수품으로 딱 이렇게 자격증 이만이만해서 정자 양이 얼마고 뭐 운동성 얼마고 농도를 얼마고 딱 여기 통과했습니다 딱 합격 증명서 품질 보증서. 요즘 또 그 나이대도 좀 올라갔잖아요. 아 요즘 그렇죠. 좀 영향이 있을까요? 아 당연히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뭐든지 연식이 오래되면 고장 나기 쉽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 나이 35세면 툭 떨어져요. 예, 임신 능력이. 근데 남성도 똑같이 35세가 넘으면 정자의 생산이 줄어들고 정자도 삐리삐리하고 희마리가 없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임신 잘 안 돼요. 아 공장이 이제 노후화되니까 설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보통 고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환이 정자를 생산하는 공장이잖아요. 공장에서 아예 생산을 못 하는가. 그것을 이제 비폐쇄성 무정자증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두 번째는 이제 이 정자가 수송하는 통로가 있죠. 공장에서 만들었으면 이제 소비자한테 보내야 될 거잖아. 그 보급로가 정관. 정자가 지나다니는 통로다. 아, 그래서 정관 수술? 네. 그래서 싹둑 자르고, 예전은 자르기만 했는데, 요즘은 자르고 또 묶어요. 완벽하게. 그래 이제 정관 수술. 그런데 그게 이제 선천적으로 아예 그 도로가 생성이 안 됐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막혔을 때 그것을 이제 폐쇄성 무정자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정자증 환자를 관찰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고환의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난임 무정자증 자가 진단에 대해서 확실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괜찮았어요? 자, 왼손을 듭니다. 손가락 다섯 개 다 있죠? 네, 손가락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쑥 내려갑니다. 자기 불알의 크기를 만져봅니다. 다 있죠? 자, 이 고환을 관찰하는 겁니다. 고환을. 그게 고환인가요? 예, 고환의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고환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제 고환을 보여달라고? 아, 나 내 거 보여달라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다 크기 재였죠? 노란 색깔 있어요? 여기 메추리알 크기 이보다 작은 사람? 진짜? 어떡하냐. 심각한데. 만약에 고환 크기가 메추리알보다 작다면 얼른 가서 정액검사부터 받아보세요. 애를 못 가질 수 있습니다. 시비가 안 되면 무정자증일 확률이 높고 고환에서 정자를 만들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이네요. 매우 중요해요. 보니까 빨간색이 좀 안 좋은 색깔이죠? 빨간색은 정년의 상징. 에? 불알은 불을 뿜는 알이다. 불은 빨간색이다. 빨간색이 여기서만은 좋습니다. 노란색은 황색 경보. 이게 약간 귤색은? 그쵸. 크기가 그 정도라고 하면은. 아, 이것은 누가 봐도 아니죠. 그 지표는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은가요? 여기 숫자가 써 있죠. 숫자가 몇 cc예요? 우리가 성인은 18세니까? 그렇죠. 예, 네, 18세 18cc. 20세 20cc. 25세 25cc. 네. 30세 30cc. 40세 40cc. 50세 50cc 이러면 이때만 어떡하나요? 아니 이게 무슨 뭐 무한정 커져요? 그건 안 되고 그리고 너무 크면은 두드려 맞아서 부었거나 아니면 고환암이 있거나 애 낳는데 필요하지 뭐 더 커져서 뭐 알탕 끓여 먹어요? 다둥이 아버님들은 네.
좀 적당하게 25에서 24일 확률이 더 높은 거네요. 아, 당연하죠. 거의 아마도 23에서 25 정도는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이제 특등 사수. 지금 메추리알 크기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럼 네. 거죠? 그때는 우리가 기능을 좋게 해야죠. 강소기업이란 말 들어봤어요. 강소기업. 크기는 작지만 성능은 좋다. 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퀄리티를 높게. 네, 풀가동. 자, 고환의 크기가 정말로 남성의 난임, 무정자증하고 매우 관련이 높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정자증인지 아닌지 본인이 좀 확인하고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자 아이를 낳았다면 불알이 있는 것부터 확인해야 돼요. 남자 아이를 낳았는데 불알이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남자를 낳았는데 우리가 뭐 보고 알아요? 뭐 불알 보고 알아요? 고환 보고 알아요? 고추 달린 거 보고 알죠. 하지만 고환이 있는지를 확인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를 낳으면 고환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고환이 일시신은 돼야 된다. 그래서 고환을 또 잡아 따냈는데 이게 쭉 들어가 다시. 그러면 이것도 수술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 잠복고환이라고 들어봤어요? 이 음낭 아래에 내려와야 되는데 밖으로, 어? 복강 내에 들어있다. 그걸 잠복고환이라고 그래요. 잠복고환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고환에 열이 발생하니까 제대로 기능을 못 해요. 우리가 사람이 날 더운데 일해요? 날 더우면 일 안 해요. 축축 늘어지지. 고환도 열이 많이 생기면 고환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정자를 못 만들어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래 가면은 정말 영구히 못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잠복고환은 생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발육의 상태를 체크를 해줘야 돼요. 자기 나이 만나에 맞는 CC가 돼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제가 이 고환이 작은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 가장 많은 경우가 비만한 사람, 비만한 사람. 비만 많잖아요, 맨날. 네. 근데 그 비만의 정도가 최소한 고개를 숙여서 자기 불알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배가 이렇게 나온 사람 자기 고환을 못 봐요. 무슨 거울을 봐야 돼, 자기 고환 보는데. 아, 이런 사람 매우 심각하죠. 이 고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고라는 것이 연못이란 말이에요. 연못. 고자가 연못? 연못고. 연못인데 환이라고 하는 게 동글다. 계속해서 정자를 이렇게 샘솟게 하는 연못인데 동그랗게 생겼다. 그래서 고환이라는 거. 근데 이게 열이 많으면 어떡해. 물이 더 증발돼도 말라버리지. 정자가 뭐예요? 단백질이잖아요. 이 단백질의 대표가 뭐야? 계란이자 계란. 열을 가하면 계란 후라이가 돼버린다. 그래서 멘트 너무 쓰신 거 아니세요? 후라이라뇨. 후라이가 돼버려. 진짜로. 그 다음에 열이 많으면 어떻게 축축축 늘어지죠? 그러면 이게 뭐야? 정계정맥류. 고환으로 가는 정맥이 늘어져가지고 축 늘어져서 거기에 막 꼬불꼬불해가지고 뭐 열이 발생하면 정자를 잘 못 만들어내요. 정자가 삐리삐리하고 희마리가 없는 사람들은 정계정맥류가 많아요. 그럼 어떡하나요? 그걸 수술합니다. 수술도 많이 하나요? 네. 정계정맥류를 수술로 제거. 거기 한마디로 뭐 이 혈관이 뭉텅이처럼 있는 것을 떼내는 거예요. 맞으면 아픈 건데 왜 달려있나 그랬는데 문제가 정말 많이 생겼어요. 맞으면 아픈데? 맞으면 아프잖아요. 맞으면 아프잖아요. 아니, 맞아도 안 아픈데 있어요, 몸에? 아니, 근데 생각보다 더 많이 아프더라고요. 왜?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서 때리는데 가장 아프다. 이것은 가장 중요하다. 조금만 건드려도 아프니까 그만큼 소중히 다루어라. 그래서 고환이 급소잖아요, 급소. 여러분들 얼굴에 침 나와요. 엄청 아파요. 왜? 얼굴은 소중하니까. 네. 그런데 요즘 보면 정자가 다 삐리삐리하고 희마리가 없고 정자의 개수도 적고 움직임도 없고 기형정자가 굉장히 많아서 임신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 남자들이 관심 있는 건 거실이 크기만 막 관심이 많잖아. 튜닝도 하고 별짓들 다 하는데 거기다 뭐 멋도 하고 참 앵간이들 하는데, 근데 애가 있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 그것은 씨앗을 전파하는 도구지. 아, 씨앗이 없는데, 아, 물총 크다고 그 안에서 뭐 물이 많아? 정자가 좋아하는 것이지 불알의 크기와 관련이 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남자를 만나면 불알이 얼마나 큰가를 가지고 견줘야지. 거실이 크기를 가지고 견주는 건 옛날 말이다. 구시대다. 구닥다리다. 예, 이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만 불알의 크기는 가정의 행복을 좌우할 수 있단다. 아, 근데 저번에 10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디 집에 가서 한번 재봤어요? 아, 저거보단 커요. 저 솔직히 빨간색인 줄 알았어요. 빨간색이 나쁜 건 줄 알았어요. 아이, 뭐 알 수는 없고. 그렇다는데 뭐. 아, 근데 PD님은 괜찮으시죠? 저는 뭐 애가 둘입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 보여요. 사나제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둘이고.
예, 제일 잘 잘랐어요. 아, 우리는 고민이, 아, 미치겠어요, 이거. 아, 이건 필요 없는 도구네요, 그러면은. 그죠? 아, 지금요? 상징이니까. 아, 상징. 네, 상징. 그렇죠. 한 35cc 이상은 되는 것 같네요. 아, 뭐, 너무 커서, 뭐, 나중에 알탕 끓여 먹어요?